울루와투 사원 이 수평선을 보면 엄청난 수평선 라인이 나오는데 이 수평선 라인 자체가 직선이 아닙니다. 직선이 아니라 약간 곡선 모양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저쪽에 끝부분에 맞은편에는 인도네시아 본섬 자바섬이 보입니다. 대단하네. 느낌상 수평선이 아니고 일직선이 아니고 약간 휘어진 느낌? 지금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이게 시야가 울라우투에서 저쪽 본 자바섬까지의 거리가 모르긴 해도 100km 이상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만큼 이 거리를 갖다가 더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바다를 보면 이게 수평이 아니고 약간 곡선을 띄고 있습니다. 저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원에 있는 곳까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위도 어떤 휘어짐, 지구가 둥글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약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위도를 관찰하는 위도 수학을 알면 이런 모습, 이런 것을 계산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네요. 나중에 여기 울루와투 사원에서 저 자바까지의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전에 필리핀 판가시난에 갔을 때 판가시난주에서 바기오가 54km인가 됐었는데 바기오가 눈앞에 바로 보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자바섬 저 본섬이 거의 한 모르긴 해도 100km 이상은 될 것 같은데 100km면은 1도 위도든 경도든 1도에 해당합니다. 적도권이니까 그러면은 1도 확실히 둥근해. 수평이 아니고 한눈에 봐도 일직선이 아닙니다. 보통 말리포에서 보면 아니면 다른 동해나 이런 데서 봐도 거의 일직선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그냥 휘어져 있어. 그만큼 시야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대단하다. 또 새로운 걸 알게 되네요.